어서오세요. 무산아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때 채무침 맛있게 해드릴게요. 초간단입니다. 양념 재료 소개합니다. 고운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 통깨, 마늘, 매실액, 맛술, 진간장, 올리고당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때 120g입니다. 항때는 해풍에서 얼었다 녹았다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고 비타민 D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중장년에게는 뼈 건강이 중요하니까 항체 많이 드세요. 항체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숙취 해소에도 좋고 간 해독에도 좋습니다. 항체 120g 길이가 큰 거는 이렇게 좀 잘라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120g 한 1분이나 2분 정도 불려주세요. 1분간 불렸는데 잘 불어졌거든요. 요거를 꼭 짜줍니다. 최대한 꼭 짜주세요. 꼭짠 상태를 볼에 부어주세요. 그거 특유의 맛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맛술 한 스푼 하고요.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물을 좀 들여주세요. 시작합니다.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 매실액 한 스푼입니다. 올리고당 세 스푼입니다. 마늘 두 스푼 넣어주세요. 고추장 큰세 스푼입니다. 싹 닦아서 넣어줄게요. 참기름 좀 듬뿍 넣어주세요. 통깨 듬뿍 넣어줍니다.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요거도 장마철에 밑반찬으로 해놓으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중장년들한테는 항체 최고입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잘 주물러 주세요. 자, 부산아지매표 항때 채무침이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